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상을 극복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의 자아보다는 건강한 자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자아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는 찌그러졌고 삐뚤어졌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 자아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상은 뭘까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자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상은 없습니다.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상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옛사람은 지나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자아상이 찌그러졌다, 자신이 없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분은 자아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